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스트랭컨 칸 큐브를 한두달 가까이 쓰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리뷰는 사실 포터블 웨이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두 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헤드폰과 이칸 큐브를 같이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칸큐브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포장을 뜯고 종이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박스를 밀어서 꺼냅니다. 상자는 좌우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 종이 상자 속에는 사용 설명서와 보호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뭐 필름 여분을 이렇게 많이 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뒷면 필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박스 우측에는 주인공인 칸큐브가 들어 있습니다. 500g이나 나가니까 조심해서 꺼내주고요. 똥손이라 기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필름들은 한 번에 착 달라붙던데, 이왕이면 필름도 좀더 좋은 놈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팅하면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꾹꾹 터치해서 넘겨주고요. 와이파이를 켜면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뭔가 중간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정상이니까 진득하게 기다려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중간에 제품을 건드리면 더 위험한 거 아시죠?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마치면 이제 제품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고출력 기기라는 거, 그리고 이 5핀 미니 XLR 단자가 있다는 거,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DAP 단독으로 고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헤드폰 유저라면 어떠한 DAP보다 보다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터블 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5핀 XLR 출력단 때문에 거치형 혹은 카우디오 소스기로의 용도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카우디오 소스기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집 혹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들고 다니면서 뭐 이동식 거치형 소스기로 쓰는 경우가 더 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칸큐브의 이전 세대였죠. 칸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랭컨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용자들이 이거 카우디오 소스기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카우디오용 소스기로 쓰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칸과 같은 경우에는 소스기로 쓰기엔 좀 많이 부족한 스펙이었거든요. 소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DAC 성능일 텐데, 칸은 DAC가 그렇게 특출나게 좋다는 평을 받을 만한 칩셋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칸 큐브가 뭐 ESS사의 ES9038 프로를 듀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스기로 쓸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전 세대에 어떻게 보면 얻어걸린 그 칸의 용도를 이번에는 아스트랭컨에서 작정을 하고 카우디오 혹은 홈오디오 소스기로 써라 하고 만든 게이칸 큐브가 된 겁니다. 덕분에 이 DAP 단독으로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칸 시리즈의 용도가 그 본인만의 자리를 확실하게 찾게 된 거죠. 뭐 지금 칸 큐브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후에 칸 큐브의 후속 기계가 나오더라도 소스기를 활용할 만한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상태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형 소스기로의 성능은 이미 포터블 웨이브 채널을 통해서 시연까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것은 헤드파이로서의 이칸 큐브의 능력인데요. 저는 평소에 칸 큐브를 이 포칼 유토피아하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포칼 유토피아를 구입한 지도 벌써 2년 혹은 뭐 3년째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포칼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DAP에 물려서는 이
유토피아의 소리를 끝까지 끌어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QP2R이라는 DAP와 포칼 유토피아를 세트로 하나로 묶어서 출시를 한 적도 있긴 한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DAP의 이 유토피아를 물려서 듣는다라는 생각을 한 분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유토피아와 뭐 유토피아를 제대로 울릴 고가의 거치형 헤드폰 앰프를 함께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칸큐브 리뷰를 처음 맞게 됐을 때 그때 시험 삼아서 유토피아를 물린 다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DAP로 유토피아가 제대로 구동이 되는구나. 단순히 볼륨 확보가 아니라 이 유토피아가 가지고 있는 저역의 잠재력을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볼륨만 나는 것과 제대로 울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른 DAP들, 뭐 아스트랭컨 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고역이 굉장히 날카롭다, 저역이 좀 빈다, 공간감 혹은 입체감이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는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는 매칭이었다면 이 칸큐브하고 물렸을 때에는 저역도 제대로 울리네, 공간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네, 그 유토피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전후 무대의 깊이감을 제대로 살려줄 수가 있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단순히 헤드폰과 칸큐브를 사용할 때에도 2.5 밸런스단을 쓰는 것보다 이 5핀 XLR 출력단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 거치형 소스기로 써서 헤드폰 출력단과 5핀 XLR 출력단을 서로 비교 시연을 했을 때그 차이 있잖아요. 그뭐 공간감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저역의 밀도감 아니면 뭐 음들의 분리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5핀 XLR에 그 유토피아를 연결했을 때한 단계 윗급의 소리를 들려준다라고 말을 해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차이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5핀 XLR 변환 잭을 3개 정도 대여를 받았어요. A, B, C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써봤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변환 잭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 달라집니다. 조금씩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정말 또 매칭할 거리가 하나 더 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애초에 그럴 바에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칸큐브를 구입한 상태고 아예 5핀 XLR 헤드폰 잭에 맞는 커스텀 케이블을 주문을 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칸큐브의 5핀 XLR 단자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칸큐브의 고출력은 헤드폰 출력단을 썼을 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5핀 XLR 출력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압이 4V까지입니다. 반면에 하이게인 기준으로 밸런스 헤드폰 출력단을 쓰게 되면 12V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감도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헤드폰 출력단이 더 좋을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런 분들은 꼭뭐 칸큐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칸큐브보다는 다른 DAP가 더 낫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칸큐브를 권장하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뭐 이동식 거치용 소스기기, 그러니까 사무실과 집에 오가면서 거치형 기기에 혹은 카오디오에 쓸만한 소스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칸큐브만한 DAP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헤드폰을 주로 사용하시는 헤드파이 유저들, 뭐이 정도면 별도의 헤드폰 앰프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들려줄 만한 DAP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동 시에 사용할 만한 그런 DAP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칸큐브를 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좋은 DAP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용량은 큰데 배터리 타임은 좀 짧은 편입니다. 나는 맨날 맨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 나는 좀
오래가는 DLP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캄큐브를 거리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상으로 아스테랑컴 캄큐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른 제품 리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